네, 글로벌 뷰 김두원입니다. 간밤 있었던 글로벌 주요 뉴스 4가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기트럭 스타트업 기업인 니콜라가 최근에 굉장히 강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간밤에는 열릴 주주총회에서 주식 발행을 늘린다는 안건이 통과가 되면서 매수세가 몰렸는데요. 니콜라는 그동안 주식 20%를 보유한 창업주 트레버 밀턴의 반대를 꺾고 신주를 발행하기 위해서 2개월 동안 노력을 했는데 이번에 드디어 안건이 통과됐다고 합니다. 66%가 넘는 주주들이 이 주식 발행 제안에 찬성을 했다고 하는데요. 총 주식을 6억 주에서 8억 주로 늘릴 수 있게 됐고요. 이에 따라 신규 자금 조달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니콜라는 앞서 최근에 배터리팩 업체를 인수하면서 배터리 공급망을 확보한다는 소식이 나오면서 급등 흐름을 보인 바 있는데요. 간밤에도 주가 7% 넘게 강세를 보였고 전기차 관련주들 일제히 상승을 하면서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920 선까지 회복을 했습니다.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오늘 밤에 열릴 주주총회에서 액면 분할에 대한 안건을 다룰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이슈 역시 굉장히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전기차 관련주들의 이슈와 흐름들 계속해서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2분기 호실적을 발표한 모더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좋은 실적을 발표를 하면서 간밤 주가 15% 넘게 급등 흐름을 보였습니다. 2분기 매출액은 47억 5천만 달러로 시장 예상치인 41억 달러를 뛰어넘었고 전년 동기 대비 9% 증가를 했고요. 주당 순이익도 $5.24로 역시 시장 예상치를 상회했다고 합니다. 여전히 코로나 백신 수요가 견조하기 때문인데요. 이에 따라 올해 연간 백신 매출 전망치를 수정하지 않고 기존과 동일한 210억 달러로 유지를 했습니다. 한편 미국 정부는 BA.5를 비롯한 변이 바이러스를 막기 위해서 올 가을부터 개량형 백신의 접종을 시작할 계획인데요. 모더나는 지난주에 미국 보건복지부와 17억 4천만 달러 규모의 개량형 백신 공급 계약을 맺은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또 하반기 실적에도 긍정적인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관련 내용들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로빈후드와 관련된 분석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주식거래 플랫폼인 로빈후드가 어제 2분기 부진한 실적과 함께 대규모 감원 계획을 발표를 했습니다. 직원의 23%를 해고할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이에 대해서 시장에서는 긍정적인 분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골드만삭스는 이번 감원으로 인해서 비용을 절감하면서 내년에 로빈후드가 손익분기점에 도달할 것으로 보이고 단기적으로 수익성과 주가 상승 모멘텀이 될 것이다 라고 전망을 하고 있고요. 또 파이프 샌들러와 미지오에서도 긍정적인 의견을 내고 있습니다. 그런 반면에 로빈후드 자체에 대해서 부정적인 분석을 내놓는 의견도 있는데요. 이 JP모건 측에서는 로빈후드의 성장이 지속 가능해 보이지 않는다며 마진 창출 능력의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로빈후드는 올해 암호화폐 폭락과 함께 고점 대비 주가가 90% 가깝게 하락을 한 상황인데요. 하지만 2분기 실적과 감원 계획을 밝힌 이후에 간밤에는 주가 11% 역시 강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성장주 반등과 함께 로빈후드의 전망들도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이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 의장의 대만 방문으로 테슬라와 포드의 전기차 배터리 공급이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 펠로시가 대만을 방문하게 되면서 CATL 측에서는 북미 공장 건설 계획 발표를 보류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왔는데요. 이 CATL의 북미 공장 생산 물량은 모두 테슬라와 포드의 공급용이라고 합니다. 어제 이 소식이 나오면서 국내 2천지주들은 반사 이 기대감으로 일제히 강세를 보였는데요. 이 테슬라와 포드의 협력사 등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들 확인을 해보시면 좋겠고요. 한편 포드 같은 경우에는 지난 7월에 신차 판매량이 대폭 회복됐다라는 소식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전년 대비 판매량이 36% 회복이 됐고 특히 전기차 판매가 169%나 증가를 했다고 하는데요. 포드는 앞서 2분기 실적이 굉장히 좋게 나오면서 최근에 강한 상승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기차 그리고 완성차 업체 관련해서 또 여러 가지 이슈들 함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글로벌 주요 뉴스 확인해봤습니다.